뭔가 낮에는 좀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 비즈니스 캐주얼 스타일로 입고 왔는데요. 비 올 때 우산을 제가 들고 다니는 거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비 올 때 그냥 이렇게 그냥 뒤집어 쓰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이게 진주구 로고 옆에 살짝 조그만한 꽃이 달려있는데 이게 너무 여성스러운 느낌보다는 좀 샤넬인데 힙해서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성함이랑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상이라고 하고요. 지금 마케팅 전략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룩에 약간 컨셉이 있다면 어떤 컨셉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 비즈니스 캐주얼 스타일로 입고 왔는데요. 이 옷은 프로엔자 슐러 화이트 라벨이라는 브랜드고요. 이 트위드 셋업이 베이직해 보이는 그냥 기본적인 라인인 것 같은데 뭔가 이런 뭐 포켓 디테일이라든지 뭐 넥라인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치마 부분에 이렇게 랩 스타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독특하고 재밌는 것 같아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너에 입은 브랜드는 이제 베이스 레인지라는 브랜드고요. 그리고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은 탑은 자라의 이제 니트 소재의 탑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은 마르셀이라는 이탈리아 브랜드고요. 그리고 악세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샤넬 귀걸이 그리고 까르띠에 까르띠에 시계 차고 왔습니다. 지갑 혹시 소개하고 있나요? 지갑은 루이비통이랑 쿠사마 야요이 콜라보레이션 했을 때 구매한 제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구매를 했고 사실 이 컬러나 디자인은 이제 남성 제품으로 나온 거긴 한데 저는 이렇게 화이트, 블랙, 실버 톤으로 되어 있는 컬러가 좀 더 예쁜 것 같아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오늘 입고 계신 룩 중에서 제일 아끼고 애정하는 제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베이스레인지 브랜드를 좋아하는데요. 이게 이제 구매할 때는 되게 사이즈가 타이트해 보였는데 실제로 착용을 하니까 이 옷감의 소재도 되게 좋고 계절 상관없이 이너로도 잘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애정하는 브랜드입니다. 갤러리아에서 직접 구매하셨던 제품이 있나요? 다 갤러리아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임직원 세일을 진행했어서 되게 좋은 가격에 득템했습니다. 갤러리아에 오시면 다양한 제품들 그리고 뭐 브랜드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쇼핑하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사업 전략실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언론 PR 직무 수행하고 있는 백광원 대리입니다. 입사한 지 이제 한 6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옷에 대해서 간단한 착장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직 근데 날씨가 뭔가 낮에는 좀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몸에 열이 많은지라 항상 좀 이너는 아직까지는 반팔 티셔츠를 입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너는 키스라는 브랜드인데 이게 내년에 이제 성수동에도 들어오는 브랜드로 저는 이거는 하와이 여행 가서 샀었던 티셔츠였고요. 그리고 위아래는 제가 최근부터 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르메르 브랜드 제품이고 위아래로 이제 데님 셋업을 오늘은 입고 왔고 날씨 추워지면 입어야겠다 싶었는데 이제 슬슬 좀 입게 된 제품이고 이 자켓은 저희 갤러리아 명품관 웨스트 3층에 매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샀고 하이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해외 직구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트위스트 진이라는 제품인데 바지 선이 돌아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름답게 트위스트 진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데님 색깔이랑 검은색 두 개를 요즘 애용해서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뭐 워낙 많이 유행했고 유명한 조던 원 하이 제품인데 흔히 말해서 루키 컬러라는 제품이고 이 바지가 기장이 워낙 길다 보니까 좀 높은 신발을 신어야지 맞더라고요. 그냥 요즘 워낙 유명했던 요즘 발렌시아가 제품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발렌시아가 좀 너무 유행타지 않나 싶었는데 그냥 뭐 폰투가 주는 뭐 그런 시크한 매력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맥세이프 지갑 케이스인데 이게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편리하게 쓰고 유용하게 쓰고 있고 좀 간단하게 포인트 줄 수 있는 제품으로 좀 요즘 애용하고 있습니다. 액세서리들이 되게 보이는데 액세서리? 네, 뭐 이거는 평생에 한 번밖에 없을 기회 같아가지고 샀던 롤렉스 시계랑 이제 부쉐론 반지. 워낙 부쉐론 반지도 요즘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가장 본인이 애정하는 아이템은 있을까요?
애정하는 아이템은 아무래도 뭐 가격이 가격인지라 예, 저희 애물로 샀던 시계가 제일 좀 애정하는 아이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나은이라고 하고 갤러리아 직영 편집 매장인 지사고사 남성 바이어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는 4년 차 정도 됐고 바이어로 일한 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오늘 입으신 옷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 상의는 디젤 티셔츠를 입었고 스커트는 익스파이어드 걸이라고 국내 브랜드 제품이고요. 신발은 리던 제품입니다. 가장 소개하고 싶은 그런 아이템이 있을까요? 소개하고 싶은 거는 신발인데요. 이거는 클로그라는 종류의 신발이고 이게 스웨이드 소재여서 겨울에도 신기 좋아가지고 좋아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편해요. 부분 높고. 그 룩 중에 뭔가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구매했던 그게 신발이에요. 이것도 갤러리아 직영 편집 매장인 프레드 시갈에서 구매를 한 건데 프레드 시갈 웨스트 5층에 있는 편집 매장이고 의류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까지 다 다채롭게 다루고 있는 편집 매장입니다. 목걸이도 엄청 좀 특이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네, 목걸이는 최근에 도쿄 여행을 갔다 와서 도쿄에서 산 샤넬 목걸이입니다. 이게 진주구 로고 옆에 살짝 조그만한 꽃이 달려 있는데 이게 너무 여성스러운 느낌보다는 좀 샤넬인데 힙해서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치마는 또 어떤 느낌이에요? 아, 이거는 약간 머메이드 라인이고요. 이거는 허리가 이렇게 꼬무줄 소재여가지고 편해서 자주 입는 치마입니다. 사용하시는 지갑 소개해도? 아, 저는 이 지갑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많이 들어가서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눈여겨보고 있거나 나만 알고 싶은 그런 저는 스테파노 리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나만 알고 싶은 브랜드는 아니고 그것도 저희 갤러리아에서 직매입하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많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는 브랜드인데 굉장히 고가의 이탈리아 남성 브랜드입니다. 근데 캐주얼 제품도 최근에 많이 바잉을 하고 있어서 데일리하게도 입을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사업 전략실 커뮤니케이션 팀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저 이제 1년 조금 다 되어 갑니다. 1년 다 되어 갑니다. 오늘 입고 계신 룩 컨셉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어요? 오늘 룩의 컨셉은 제가 몸에 열이 되게 많아서 반팔 티를 좀 자주 입는데 반팔 티랑 입다 보니까 조금 더 얄쌍한 이런 긴 코트에 바람막이 코트 소재 요걸 입은 게 오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우터 제품은 헬무트 랭 제품이고요. 이게 비 올 때 우산을 제가 들고 다니는 거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비 올 때 그냥 이렇게 그냥 뒤집어 쓰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네, 비 올 때나 이렇게 봄, 가을, 환절기 때 좀 자주 입는 그런 아우터입니다. 그리고 청바지는 도쿄에서 산 슈프림 청바지고요. 펑퍼짐한 바지인데 로퍼를 신으면 짧게 이렇게 신는 편이잖아요. 근데 좀 더 이제 펑퍼짐하게 입을 수 있고 좀 뭔가 핏이 제가 봤을 땐 좀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번에 도쿄에서 산 23FW 슈프림 청바지입니다. 그리고 구두는 제가 이번에 도쿄에서 또 편집샵 빔즈에 가서 구매한 로퍼인데요. 네, 이게 얼핏 보면 구찌 홀스비 로퍼랑 되게 이제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로퍼와 가장 좀 유사해 보여서 되게 이제 가격대도 그것보다는 좀 더 합리적이라서 구매를 하게 됐고 이렇게 연청에 이렇게 청바지에 이렇게 로퍼를 신으니까 뭔가 출근했을 때 단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출근룩으로 한번 입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시계 같은 경우는 까르띠에 탱크 머스트의 컬러 모델인데요. 스트랩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꿨더니 사계절용으로 잘 쓰기 좋은 그런 시계라서 출근룩 컨텐츠에 좀 어울리는 시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너는 저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임직원 할인가를 받고 구매한 제임스 펄스라는 티셔츠입니다. 이게 미국 LA 쪽에 있는 뭔가 럭셔리 로고리스 브랜드인데요. 이렇게 브랜드 티가 안 나는데 밖에 다닐 때도 입고 조금 해지면 집에서도 입으니까 한 3년씩 입더라고요, 티셔츠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조금 한번 좋은 티셔츠를 사보자 라는 생각으로 구매한 반팔 티셔츠입니다. 지금 지갑? 네네. 저는 이제 보테가 지갑 친구한테 선물 받은 지갑인데요. 꽤 여기 지갑이 안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포인트가 뭔가 보테가 하면 그
특유의 그 초록색이 있는데 그게 이제 겉에 테두리에만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애정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지갑입니다. 오늘 룩에서 가장 애정하는 아끼는 제품이 있다면 뭐? 가장 애정하는 제품은 아무래도 이 티셔츠인데요. 이게 다른 것보다 이게 일단 뭔가 어떤 브랜드가 그렇게 티가 나지도 않고요. 실제로 보시면 적당한 좀 두께랑 재질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지금 이렇게 좀 깔끔할 때는 출근 룩으로도 있고 좀 더 이 티셔츠가 해지게 되면 그때 뭐 잠옷이나 운동할 때나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도 있어서 가장 애정하는 아이템은 제임스 펄스 반팔 티셔츠입니다.